Bakit? Ay, 2 weeks already. Kasi noong kayo nagpatahe, di ba sabi sa'yo marami pa? Alban, 시간을 지키는 일이 절대 없어요. 핑계는 많지. 바쁘다고, 주문량이 많다고. 뭔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부족해요, 항상. 오늘 섬이 학교가 등교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종종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리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 화산하고 화산 호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인데 지난밤에 그 화산에서 화산 가스가 조금 많이 분출이 되었나 봐요.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봤듯이 그 화산 가스가 사실 굉장히 사람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보면은 조금 뿌연데 아이들이 그거를 계속 호흡을 하면은 기관지에도 안 좋고 해서 오늘 학교 휴교 명령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소미는 완전 꿀잠을 때리고 있네요. 이거 다피 연락 가서 뭐예요? Hello Kitty Eraser, but I like a Romy. Six pencil. Oh, 잘하네. 똑똑해요. I know. It's liquid. 지금 하늘이랑 여기 지금 공기의 질을 보면 약간 이상한 냄새도 나고 조금 뿌옇죠? 좀 뿌예요 오늘 세상이. 소미가 집에만 있긴 답답해가지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 돌아다니긴 좀 그렇고 근처에 있는 실내 쇼핑몰에 가서 거기서 좀 놀다 오려고 합니다. 아,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타니까 편하고 좋구만. 거의 잠들 뻔했네. 요즘 영화 뭐 하나? 오, 에일리언. 에일리언 호물로스. 재밌다는데. 자, 저희 동네에 이렇게 몰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실내로 된 몰이. 근데 약간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여기 건물을 지은 지 꽤 오래됐는데 입점을 안 해요. 입점을. 뭐 코로나도 겹치고 막 그랬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경기가 회복하고 좋아졌는데 입점을 안 해요. 입점을. 그래서 저 위층에 보면 다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뭐 입점을 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도 잘 안 찾아오고 뭐 저희부터도 뭐 거의 안 찾아오니까. 그래도 이쪽은 조금 사람이 있네. 여기에 뭐가 좀 있다고. 오! 와, 여기서 탁구 하고 있어요. 탁구. 재밌겠다. 하긴 여기가 탁구를 하기에는 최고의 장소겠다. 실내고 시원하고. 아, 이번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탁구 메달도 따고 했는데 얘네는 그런 거 좀 아나? 올림픽 이런 거? 오, 잘한다. Shall we sit? 케이스타일 치킨. 여기가 한국 치킨을 파는 프랜차이즈점인데 필리핀 이곳저곳 가면은 그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예요. 이름은 온촌이라고 하고 약간 이제 교촌의 아류 같지만 물론 교촌이 더 맛있고요. 저는 한번 비빔밥을 먹어보려고요. 소미 엄마하고 소미는 치킨을 시켰으니까 한번 내가 한 입씩 해서 먹어보고 비빔밥은 얼마나 맛있는지 좀 궁금하네. 별 게 다 있네요. 뭐 해물, 뭐 저기 만두도 있고 잡채도 있고 저기 무슨 빙수도 팔긴 하는데 별로 큰 기대가 안 돼서. 그리고 지금 빙수 기계도 망가졌대요. 큰 기대를 안 해야 실망도 안 하는데 그래도 한국 거라고 조금 기대가 되네요.
어, 예, 네, 비빔밥. 어, 뭐 계란도 있고 불고기에 뭐 야채도 들어있고 대충 구색은 다 갖춘 것 같아요. 뭐 맛이 문제겠지만 고추장 이런 거는 여기 있나? 아, 여기 있구나. 고추장이 아니라 좀 된장 같네. 이거는 소미가 먹을 치킨이에요. 이거랑 세트로 국물이 나왔는데 불고기인가? 냄새는 불고기인데 와이프는 매운 치킨이에요. 매운 치킨. 일단은 좀 잘 비비고 국물 좀 먹어보자. 국물 국면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불고기 국물 같은데 조금 달아요. 근데 막 엄청 달고 너무 막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비빔밥을 먹어봐야지. 비빔밥 먹읍시다. 고추장이 맞나 보네요. 맛이 고추장 맛이 나. 색깔이 왜 그랬을까? 다른 소스를 또 섞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You wanna try 비빔밥? 좋게요. 소미는 치킨 맛있어요? 바삭바삭해? 숟가락이 좀 너무 작은 게 되게 아쉽다. 치킨 맛있어? 한국의 양념치킨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네. 잘 만드는데? Better than before. 이건 소미의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맛있네. 기대를 했던 만큼 그래도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이 본촌이랑 가게를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상 올 때마다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냥 한국 거 대충 따라하기만 했네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진짜 몇 년 만에 와보는 건데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른 보통의 필리핀에 있는 한식당보다는 당연히 맛이 없지만 그래도 근처에 한식당 없고 진짜 너무너무 한식을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조금만 덜 달게 만들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Hey guys, today it's me, Sammy. Today I'm in Quora Mall. I ate chicken and rice. 1, 2, 3. 맛있어요? 네. 치킨을 보여주세요. 맛있어. Okay, guys, this is my big chicken. Very good 먹방이네요. Oh my god, that's so good.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아, 잘 먹었다. 그지? 맛있지? 이제 배불러 이제. 배불러? 배불러 송 해봐. 배불러 송. 배불러. 배불러 그거잖아.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빨리 해봐. 시작. 오늘도 휴교입니다. 휴교. 사실은 어젯밤에 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고 어제처럼 뿌옇지도 않고 날씨 굉장히 좋은데 왜 휴교인지 모르겠어요. 소미 입장에서도 저도 그렇고 뭐
개이득인데 공무원들도 그냥 출근하기 싫었던데 또 오늘. 오늘은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요즘에는 무슨 학교 숙제를 뭐 이런 거 영상 찍어오라는 뭐 이런 숙제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여러 가지 과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탤런트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미는 자기가 춤을 추겠다고 지금 이렇게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필리핀 걸그룹이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가수들인데 저는 안 만들어도 이 노래가 참 촌스럽거든요. 근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A few moments later. Hi guys, it's me Natalia. So me is Kim and my talent is singing. 곰 세 마리가 앉아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을 정말 키워요. 익스 잘한다. 소미 어디 갔냐? 소미 사과 먹네. 아, 요즘에 자꾸 눈꺼풀이 팔팔팔팔 떨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을까? 이따가 봐요. 이따가 맥도날드 가자. 응. 아, 이틀 동안 화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휴교였는데 되게 오랜만에 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더 어색하겠어요. 특히나 소미는 학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희 동네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거의 매년 이렇게 저런 화산 때문에 휴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 화산 근처에 사는 동네들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저 화산은 제가 가끔 저의 영상으로도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 이렇게 멋있는 뷰가 있다 하고 보여드리잖아요. 저 화산이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도 아주 잘 모일 정도로 크게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 근처에 있는 마을이며 도시며 또 공항까지 다 비행기 취소되고 그런 난리를 피웠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희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무래도 화산이 폭발하니까 지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화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씩 지진이 나고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어쩔 때는 조금 지진이 좀 세다 싶으면 이렇게 패닉 비슷하게 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터전을 마련해서 집까지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마당에 다른 데로 이사를 또 갈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저냥 이렇게 견디면서 살고는 있는데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전혀 겪지 않았겠죠. 한국에는 뭐 화산도 없고, 요즘에 지진이 조금 일어나긴 한다만은 그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 분출로 학교도 그렇고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고 휴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겁이 나긴 해요. 아, 설마 또 폭발하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은, 아, 저게 또 언제쯤 폭발하려나. 또 폭발을 하면은 그땐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최대한 저게 폭발하지 않고 얌전히 저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다시 일본에도 그렇고 지진도 많이 나고 화산도 활동이 점점 가속화되고, 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조금 뿌얘진 것 같은 게 느껴졌는데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별말 없으니까 또다시 휴교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뭐.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